안녕하세요. Do Your Own Research 도우리입니다. 오늘은 차메드 필라하피티아가 만든 또 다른 스펙이죠. IPOC가 클로버 헬스라는 건강보험회사를 인수합병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발표가 있자마자 큰 폭으로 또 하락했습니다. 주가가. 그 이유는 제가 볼 때는 투자자들이 좀그 기대한 회사가 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뭐 전기차라든가 재생에너지라든가 핀텍 컴퍼니를 예상을 했었는데, 그 건강보험 회사라는 어떤 그런 것이 좀 약간 실망으로 다가와서 좀 팔자세로 돌아섰던 것 같고요. 그리고 요즘에 스펙주들이 지금 계속 하락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 SEC의 발표가 있었죠. 레귤레이션을 더 강화하고 관리 단속을 좀더 철저히 하겠다라는 발표 이후에 기관 투자자들이나 좀큰 손들이 많이 빠져나가고 있는 그런 지금 상황 같아요. 그리고 빠져나가고 지금 관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근데 IPOB가 이제 그 오픈도어라는 부동산 그 중개회사죠. 온라인 부동산 중개회사를 인수합병한다는 발표가 있었을 때는 또큰 폭으로 또 상승을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정반대가 됐죠. 이 참에스가 좀 약간 난감하기도 할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10불대로 내려앉은 그 인수합병을 발표한 그런 스펙들은 좀 보시고 만약에 이 회사가 향후 한몇년 동안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혁신 기업이다라고 조사를 끝마치셨으면 한 10불 정도 언저리 때는 뭐좀 들여가 보시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좀 계속 소량씩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소량으로 좀몇 회사 지금 한 10불대로 내려앉은 회사들, 인수합병을 발표한 회사들, 그런 회사들을 좀몇개또 골라서 들어가 볼까라 또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포트폴리오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근데 크지는 않은데 스펙을 소량씩 이것저것 담다 보니까 제 폴리오에서 이 스펙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저도 모르게 이게 너무 높아진 것 같아서 좀 약간 불안합니다. 근데 아직은 한두 회사 정도 더 담을 수 있는 여력이 있을 것 같아서 한 10불 정도 진입을 하면 좀 조금 또더 들어가 볼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스탁 마켓이 큰 폭으로 또 폭락을 했어요. 그 이유는 그 민주당과 지금 행정부 사이에서 거의 합의를 했다고 알려졌어요. 2.4 트릴리언 달러 그 경기 부양안을 또 2차 경기 부양안이죠. 합의를 거의 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트럼프가 그것을 통과시키지 않겠다, 사인하지 않겠다고 찬물을 확 끼얹었습니다. 이 2.4는 너무 크다. 이거는 민주당 텃밭인 주에 너무 퍼주기가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한1.6 트릴리언이면 적당하다. 그것은 이제 중소기업과 일반 국민들을 위하는 그 스티뮬러스 플랜으로서는 자기의 1.6 트릴리언 달러 안이 적격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본인이 대통령이 돼서 그것을 사인을 하겠다, 통과를 시켜야겠다라는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지금 주식시장에 크게 그 기름을 부은 격이 됐는데요. 만약에 지금 트럼프 말대로 만약에 트럼프가 재선이 돼서 11월에 사인을 한다고 해도 그 경기 부양안이 이 국민들한테 풀리려면 내년 1월 중순 이후가 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대로 간다 그러면 올해는 주식시장이 상당히 불안해지는 그런 현상으로 다가올 텐데요. 트럼프가 지금 대선을 위해서는 10월달 장이 지금 증시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트럼프가 과연 여기에서 또 반등을 위한 어떤 그런 것을 모색을 할지 되게 지금 귀추가 주목되고요. 그냥 이대로 놔두지는 않을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주식시장이 계속 폭락을 하면 분명히 대선 전국에서
지금 마이너스로 다가올 것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차메스가 그 발표한 그 클로버 헬스라는 그 보험회사, 헬스케어 회사죠. 이 회사를 이제 선택한 이유를 이제 인터뷰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미국은 그 보험 시장이 특히 건강보험 시장이 거대합니다. 개인 보험 시장이기 때문에요. 이 나라에서 해주는 것도 있지만은 대부분이 이 개인 회사들이 운영하는 건강보험을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 시장을 타겟으로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클로버 헬스라는 회사가 그 AI를 기반으로 한 어떤 소프트웨어도 같이 제공을 함으로써 그 병원과 그 다음에 보험회사, 그 다음에 그 가입자들이 그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보험을 운영을 하고, 또 그 이 돌아가는 돈도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서 보험료도 절약을 하고, 그 다음에 보험사가 지불하는 그 병원에 지불하는 그 보험료도 또 이 낮추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가입자에게 낮은 보험료로 양질의 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그런 그 계획을 안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하이텍과 보험회사의 어떤 이런 그 접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회사가 그 클로버 헬스라고 합니다. 클로버 헬스는 생긴 지 얼마 안 됐어요. 2014년에 생겨서 한 5년 정도 된 회사입니다. 5년 샌프란시스코의 그 헤드쿼터가 있고요. 이 회사는 이제 그 지금 거대한 회사들이죠. 유나이티드 헬스라든가 뭐 앤썸 블루크로스라든가 이런 회사들의 지금 도전장을 내고 있는 신생 걸음마 단계의 회사이기 때문에 이 그 차메스가 아무래도 그 성장력이 높다고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전장을 낸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회사는 건강보험회사 플러스 어떤 그 소프트웨어를 그 탑재한 그런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메스가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그런 회사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소개해드렸던 멀티플랜이라는 회사가 있었죠. 이 멀티플랜은 보험회사 들에게 이런 그 효율적인 서비스와 어떤 관리를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를 그 판매하는 회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회사는 내일 지금 상장을 앞두고 있는데 주식 가격이 그렇게 지금 올라가질 않고 있어요. 이 그 비즈니스 플랜이나 어떤 이 시장성은 상당히 좋은 회사인데 말이죠. 근데 좀 보면서 이 회사도 좀 예, 소량 제가 들어가려고 지금 주목하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인데요. 한번 보고 있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 회사는 소프트웨어를 보험회사에게 제공을 해주는 회사고요. 이 클로버 헬스라는 회사는 보험회사이면서 이런 멀티플랜의 소프트웨어를 같이 개발하고 운영하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 점을 높이 사서 이 차메스가 인수합병을 결정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신생회사이기 때문에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이 클로버 헬스가요. 2018년에 나온 기사입니다. 보험금도 병원에 제때 지급되지 않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로 지금 그 보험 가입자들이 좀 불평불만이 높다라는 기사가 나왔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구글의 투자사도 투자를 한 그런 회사가 지금 클로버 헬스 같습니다. 지금 걸음마 단계에서 지금 큰 어떤 굴지에 지금 레거시 그 헬스케어 회사들한테 그 도전장을 낸 그런 회사가 그 클로버 헬스 회사 같고요. 지금 2018년도에 이런 좀 안 좋은 기사를 뒤로 하고 2년 동안 많은 임프루브먼트를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차메스가 그 뭐 충분히 조사를 했겠죠. 이 회사를 조사를 하고 인수합병을 결정한 걸로 보여지는데요. 과연 이 회사가 지금 반등을 이제부터 시작을 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그래서 이 회사도 지금 합병 발표 이후에 지금 떨어지고 있는 추세인데 이 회사도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는 그런 회사 같아서 한번 소개해 봤습니다.
이 회사는 그좀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그 65세 이상 은퇴한 분들이 가입을 하는 그 시니어 메디케어입니다. 시니어 메디케어가 미국은 좀 복잡해요. 정부에서 직접 제공하는 거를 받을 수도 있고요. 정부에서 제공하는 보험을 그이 보험회사, 일본 보험회사가 가져갑니다. 가져가서 그것을 자기 상품하고 엮어서 같이 이 가입자들한테 판매를 해요. 그래서 이 판매하는 액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 시니어 메디케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매달 보험료가 대부분 안 내고요. 제로입니다. 제로고. 그다음에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또 어떤 회사는 좀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보험료를 한 달에 뭐한 35불 어뭐이 정도 25불 이 정도 더 내게 하는 그런 회사들도 있고요. 그리고 더 좋은 서비스를 받기를 위하는 그런 분들 좀 돈이 많으신 분들이죠. 그런 분들은 뭐한 300불 400불짜리 보험을 또더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서비스 여러 가지가 있는 지금 미국의 시니어 메디케어 보험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보험 그 회사들이 굴지의 보험 회사들이 지금 포진을 하고 있습니다. 유나이티드 헬스케어도 그렇고요. 에트나도 그렇고 앤텀 블루 크로스라든가 휴마나 이런 회사들이 지금 레거시 그 보험 회사로서 지금 이 보험 시장 시니어 메디케어 보험 시장을 선도하고 있죠. 거기에 이제 클로버 헬스가 도전장을 낸 건데요. 그 테크놀로지를 탑재한 그런 그 보험회사죠. 이 회사도 좀쭉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스펙 소식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